그럼 이제 1000단위, 500단위 이렇게 계속 묶어 놓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집 앞에 제가 신협이 있었는데 거의 VIP였어요. 와. 네, 금리, 네. 특판 금리 나오면 이제 저한테 무조건 연락 네. 왔고, 제가 가서 적금하면 묶어 놓고, 적금하면 묶어 놓고, 네, 계속 그렇게 해서 거기서 종잣돈을 많이 만들었어요. 네. 그 이제 뭐 보통 이제 돈을 벌었다, 내가 돈이 많다 하면은 이제 너는 운이 좋아서 그렇잖아, 뭐 이렇게 운으로 이제 또 연결시켜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네네. 어쨌거나 이제 하나하나 진짜 뭐 바닥부터 해서 다 올라오신 거잖아요. 네네네. 이 운과 부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운과 부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운 좋은 사람들은 원래 타고난 줄 알았어요. 부자처럼. 네. 근데 이제 저도 책을 봤잖아요. 근데 운이 좋은 사람들이 다 운을 자기 노력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일본에 왜 오타니 쇼헤이도 그렇고 네네. 쓰레기를 주우면서 운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 이게 다 내가 만드는 거구나 라는 걸 알고, 저도 이제 저 원래 쓰레기 길 가다 버리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운을 이제, 버리신 분이었네. 네, 저 요즘에 이제 쓰레기를 나가서 네, 네. 조깅하면서 줍는 네, 그 네. 뭐라고 하죠? 플로깅. 네, 플로깅. 네. 플로깅. 저희 그 북글칠 멤버들이랑 플로깅도 네. 같이 캠페인에서 하기도 하고, 이제 주우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운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뒤돌아보면 제가 지나가 다 깨끗해요. 와. 나로 인해서 지구가 깨끗해진 거잖아요. 되게 작은 한 켠이라도. 그래서 그걸 느끼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그리고 운이 좋은 사람들을 보니까 네. 그냥 자기가 운이 좋대요. 네. 근거 없이. 그래서 제가 그 같이 투자하는 공부하는 친구가 되게 근자감이 높았어요. 그래서 모델하우스에 구경을 갔는데 경품 잔치 하잖아요. 아, 자기는 꼭 이런 데면 당첨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웃겨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 친구가 2등이 돼서 무슨 주전자 같은 걸 받았거든요. 와. 그러더니 막 무슨 5등도 당첨돼서 저한테 또 선물을 줬어요. 네. 그러더니 자기 이 청약에 당첨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속으로 웃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당첨이 됐어요. 야.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아 그냥 저도 운이 좋다고 우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도 운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나온 도요사님도 만났을 때 네. 저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랑 같이 있으면 운 좋아지실 거예요. 네. 라고 했는데 정말 도요사님의 운도 트이고 네. 저랑 만나는 분들의 다 운이 트이고 있습니다. 네. 좋네요. 아, 네. 그 이제 특이한 거는 네. 이 재테크 책에서 마음 공부를 강조하셨어요. 네, 네, 네. 이 마음 공부는 왜 중요한 건가요? 아, 제가 처음에 그 잠재의식이나 뭐 그 저에 대한 믿음을 모르고 처음에는 돈 버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재테크 강의, 책 같은 거를 막 들으러 쫓아다녔거든요. 그래서 맨날 이 책만 읽으면 삶이 변할 수 있을 거야. 어머, 저 강사님 봐봐. 저 강사님한테 배우면 뭔가 달라지겠지? 네. 라고 하면서 몇 번을 다니다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런 사람들도 되게 특별해 보이고, 뭐 똑같은 재테크 강의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투자에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투자에 실패하는데 그 차이가 뭔지 딱 봤더니 자기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투자한 게 바로 성과가 안 나도 자기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들어갔으니까 믿고 기다리고 거기에서 조바심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그냥 팔아버리고 그 그렇죠. 이득이 갈 때까지 못 가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것들도 보면서 아, 그러니까 제 내부에 있는 것만이 제 외부 현실에 펼쳐진다는 네빌 고다드 말이 있거든요. 제가 그 말을 가장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없는 건 사실 경험할 수도 없고 상상조차 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거는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상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 말도 안 되는 상상이 사실 그런 사람들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떠오를 수도 없어요. 근데 내 주변에 있고 내가 책으로 봤거나 한 건 어쩌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 정말 터널같이 깊은 터널 속에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가 막 종잣돈을 모으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제가 모았던 3천만 원을 다 집에 해준 적이 있거든요. 직접 집이요? 저희 결혼하기 전에 친정집에 다 해주고 2차로 친척 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또 네. 해주고 3차로 이제 신용카드 돌려막은 게 터져서 해주고 이제 약간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네 진짜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아꼈는데 진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막 하얗고 깨끗한 집에 살고 있는 제가 보였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그냥 제가 생각한 아 이왕 이렇게 태어난 거 이런 집 말고 저런 집에도 한번 살아보고 죽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다시 고쳐먹고 다시 또 돈을 모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되게 하얗고 깨끗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조용하게 딱 식탁에다 손 올리고 있는데 아 제가 그때 봤던 그 집인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 순간 제가 그 과거에 저한테
현정아 힘내. 너 이런 집에서 네. 살 거야 라고 힘을 보내줬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때 생각한 게 아 과거랑 현재가 연결되어 있는 게 이런 건가? 내가 지금 잘 살면 과거를 바꿀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네, 네. 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정말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 시각화나 그때는 그런 책들도 몰랐던 때지만 네, 정말 그 내 안에 있는 게 내 외부 세상에 펼쳐진다는 말이 저는 진리인 것 같아요. 네. 아, 그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거를 네. 조금 더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조 디스펜자 박사님 책에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네, 한번 해보시죠. 아, 네네. 아, 제가 조 디스펜자 박사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책을 보고서 놀랐어요. 그 분도 과거에 자기를 지켜봤던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건 사실 저는 물리적으로 설명을 못하지만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고 보니까 과거에 제가 뭔가 되게 힘들었고 포기하고 싶었을 때 저한테 힘을 준 사람이 저라는 걸 알았어요. 이거는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해서 죄송하지만 네. 네, 순간 제가 보였던 그 집이 그때 제가 봤던 집이었고 제가 그때 저한테 응원을 해준 거예요. 힘내라고. 근데 저는 분명히 그 기운을 받았거든요. 네, 이거는 뭐 각자가 믿는 세상에선 진실일 수도 있고 네, 누군가가 보면 거짓일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이제 느꼈던 걸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인생을 바꿔주는 질문법, 저는 너무 공감하면서 읽었거든요. 아, 질문을 어떻게 하냐 답이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좀 질문을 바꿔야 될까요? 아, 네. 그러니까 저도 투자 공부하는 방법을 알수록 아 너무 눈에 보이는 거야. 아, 저 아파트 지금 사면 진짜 1억은 벌겠다. 저거 사면 얼마는 벌겠다 하면서 조급함이 막 커졌어요. 네. 근데 이제 돈이 없는 게 더 막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살았던 빌라가 뭐 놀이터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었어요. 저한테는 이제 그 결핍감이 사실 그 질문을 꺼내줬는데 뭐 아이가 장보고 오면 자고 있으면 그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이면 이렇게 전실에다가 세워놓고 잠시 재워도 되는데 네. 저는 애를 안고 집에다 눕히고 또 이제 유모차를 끌고 낑낑대면서 올라가서 있으면 애기는 맨날 울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삶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막 놀이터도 없어가지고 막 다른 아파트에 몰래 가서 노는데 경비 아저씨가 알아요. 우리가 거기 안 사는 걸. 오. 네, 그게 거기 한 3동 정도밖에 안 되는 네, 아파트여가지고 근데 우리 애가 시끄럽게 노니까 조용히 해! 라고 소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한테 시끄럽게 하면 우리 집에 가야 되니까 조용히 놀자 라고 하면서 아 진짜 새 아파트에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새 아파트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부동산을 살 수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라는 질문을 계속 끊임없이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라는 걸로 질문을 바꿔준다는 얘기죠? 네네네. 뭐 이 상황에서 내가 이게 가능해? 라면서 이제 가능성을 재고 포기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라고 질문만 바꿔도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투자했을 때 종잣돈을 모은 것도 있었지만 저희 빌라 집주인이 되게 젊은 아가씨였어요. 네. 근데 어떻게 저 아가씨는 이 집을 샀지? 라고 생각을 하면 바꿨더니 아 전세 자금도 대출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전세 자금 대출이랑 제가 종잣돈 모은 거를 해서 이제 아파트 투자를 시작하게 됐어요. 아마 이 책을 읽으시거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 나도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부자가 되고 싶어 작가님처럼 이런 생각을 아마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그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일러주신다면. 아, 네. 일단은 제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부자가 아니었는데 부자가 된 사람들의 사례나 책을 읽어보세요. 네, 특히 제 책은 제가 이제 신혼초에 재테크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책이 없어서 안 읽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들어와서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쓴 거는 신혼초에 저 같은 분들한테 좀 쉽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전체적인 가이드북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소설 형태로 그 제나라는 친구를 넣어서 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네 자수성가한 주부들이 쓴 특히 나랑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책을 10권 정도는 읽어보세요. 네, 저도 처음 투자했을 때 딱 그 책을 읽고 나서 바로 실행에 옮겼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책을 바로 못 읽겠다. 그리고 이 강의를 끝나고 내가 뭘 할지 액션 플랜을 꼭 있어야 돼요. 이제 끊고 아 좋았어 나도 다음에 부자가 돼야겠다라고 하면 다음은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 끝나고 도서관에 가서 만약 책을 저는 그때 처음에 돈이 없어서 도서관 많이 빌려봤거든요. 도서관에 가서 보셔도 되고 네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봐셔도 되고 꼭 책을 읽으시고 네 거기서 이제 했던 공통된 방법들이 보일 거예요. 네 일단 뭐 저처럼 종잣돈을 모으고 그걸로
최소한의 금액을 모은 다음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뭐 분양권이라든지 아니면 수도권이나 이쪽 너무 올랐으니까 지방에 있는 걸 살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 친구는 그 전세를 한 8년을 산 거예요. 네. 제가 그렇게 집을 사라고 했는데 계속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네. 근데 제 꿈에 그 친구가 집을 산 걸 꿈을 꿨어요. 그래서 너 집 샀어? 했더니 아니 무슨 소리야? 이래서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아, 나 부동산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막 공부를 하다가 신혼희망타운에 당첨이 네, 됐는데 그 과천에 있는 곳이 네, 당첨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부동산 하나도 하지 않다가 지금 네. 시세 차익만 5억 이상을 바로 야. 보게 됐거든요. 네, 근데 진짜로 내가 돈이 없어도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정부 정책도 있잖아요. 네, 신혼부부면 신혼희망타운이나 내 첫 생애 주택으로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사실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건 아니고 내가 알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부는요 가능성을 얼마나 열어놓는지에 따라 달려있거든요. 알면 알수록 가능성이 늘어나요. 아시죠? 그 네. 일반 DSLR로 하면 막 서울은 60% 대출밖에 안 되는데 생애 최초 주택으로 하면 80%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주부 같은 경우는 꿀팁이 남편 신용카드만 쓰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4명의 신용카드를 쓰면 나도 소득을 버는 걸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네,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분양권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더 많이 투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책을 읽는 것부터 남의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재테크 클럽에 가셔서 저는 성공 사례를 많이 봤어요. 내 집 마련 성공 사례, 뭐 10억 달성기 이런 거 검색하시면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작가님들 책도 좋지만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내 눈앞에 있는 한 단계 앞선 사람들 얘기를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어쩌면 여기 보고 계신 분도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돈이 없는데 그게 가능해? 저 사람이니까 했겠지라고 그쵸.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보다 중요한 건 돈을 어떻게 쓰는지예요. 제가 그 로버트 기요사키의 네. 캐시플로 보드게임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책을 읽고 너무 그 게임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종로에 있는 곳에 제가 딱 한 곳이 있어서 네. 찾아갔어요. 그래서 네 명이서 이제 하는데 다양하게 직업이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뽑은 직업 카드가 딱 160만원 맞는 저랑 똑같이 경비원이 나온 거예요. 네. 막 다른 사람도 의사, 변호사인데. 네. 네. 그래서 그 게임을 했는데요. 이 경비원이 좋았던 건 저축률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받는 것 대비 소비가 적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40명 중에서 제일 빠르게 경제적 자유를 잃었거든요. 쳇바퀴를 탈출했어요. 그 쳇바퀴를 탈출하는 방법은 내 고정 지출 대비해서 수동 수익이 많으면 탈출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사실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내가 저축률을 높여 가시면 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종잣돈을 빠르게 모으셔서 네, 투자를 하시면 돼요. 사실 이게 그냥 말로만 쉬워 보이지만 사실 해보면 또 못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고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보다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 믿음이 중요하니까 그 믿음을 깨부시려면 네, 책들로 네,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책들을 많이 읽어보시고 네, 제 책 부자가 니가도 부자가 되면 좋겠어 읽어보셔도 많은 도움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니가 더 부자가 되면 좋겠어의 저자 유현정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네. 영상 보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